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했죠. 모든 실수 A의 값을 곱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지금 X가 보인다 그죠? X를 묶는 게 일단 먼저 묶는 거 시작합시다. X 3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2 자는 0인데 마이너스 1을 한번 대비해 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2이 됩니다. 3a 사라지고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것만 먼저 조리잡아 써볼게요. 1 2a 플러스 1 3a 플러스 2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전체 다 적어보면은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2 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미 이거 x는 0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그죠? 실근이 벌써 두 개가 있죠? 그럼 서로 다른 새 실근이 되려면 여기서 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1이 되는 거지. 이거는 x는 0을 가지고 또 다른 근을 하나 가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걸 뭐 알파라 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뭐 알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세근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중근이야 이거. 중근. 그러면 0 마이너스 1이 중근 알파라면 이렇게 세 개가 되잖아요. 이게 세 가지 기호로 나눴어야 되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x는 0을 가질 때 0을 가지게 되면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2 2는 0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자, 이것을 는 0을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서 여기서 0 또는 4가 나오죠. 그럼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럼 이 해는 이렇게 되는 게 0하고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서 전체 4차에서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진 경우가 되어버리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 A는, 3일 때. A는 3이 되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 되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고 0이 하나 있으니까 저기 전체 이제 해는 이렇게 되고 이게 또 3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이제 x제곱 플러스 2, 2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중근을 가지는 거야.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되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 되고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a는 2일 때 한번 해봅시다. a는 2일 때를 하게 되면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x 플러스 2의 제곱은 0.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죠. 여기에서 x는 1이 되죠. 자,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되고 전체 그 해는 0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고 1일 때 0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해가 되죠. 결국 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값이 되는 것은 a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다음 a가 3일 때, 자, 그다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렇게 되죠. 다 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되고 12가 됩니다. 이렇게.